취업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만 5만 6천여 명을 채용합니다.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에 맞춰 올 하반기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섭니다.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어제 폐회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들 가운데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8명을 고용센터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천원 세차라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이 광고판에 붙인 사람은 바로 15세의 중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와서 첫 손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첫 손님으로 온 아주머니 차를 최선을 다해서 닦았고 결국은 이 아주머니는 아주 만족을 해서 이 소년에게 보너스까지 주면서 이 일을 마무리 졌다고 하네요. 그러자 이 아이는 이 광고판을 같이 바꿨다고 합니다. 세차 1,500원, 경험 있음,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해보지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루 꼭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잡투데이 화요일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잡 캘린더에서는 공채 캘린더와 캠퍼스 리크루트 캘린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거 채용에 나서는 한화그룹의 채용 스페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채용 데스크 순서에서는 건설 워커에서 전해드리는 한화건설 채용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2부에서는 각 전문가와 함께 각 채용별로 맞춤식 전략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순서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첫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정리해봅니다. 우선 공채 캘린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금요일에 시작된 일정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 한국국제협력단, 유한양행, 기아자동차까지 새로운 모집 요강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시작된 곳 참 많습니다. 노바티스 비롯해서 미래에셋 생명보험, 현대엔지니어링, SOL, 현대모비스,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은행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시작되는 일정 보겠습니다. 한화그룹, 2011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공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한국전력기술에서 새로운 내용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코오롱플라스틱, 동국대학교, 해외건설협회에서는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면접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준비하셨던 분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8일 목요일 일정까지 보겠습니다. 인프라웨어, 노바티스, 주식회사 포스텍에서는 마감 앞두고 있고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캠퍼스 리크루팅 캘린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학교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한은행입니다. 경북대에서 할 일정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인하대를 비롯해서 아주대, 경희대, 경북대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삼성카드, 삼성정밀화학, 삼성생명보험, 삼성SDS,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까지 삼성기업의 그룹사들 다양한 리크루팅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인하대와 아주대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밖에 KT,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그룹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SK그룹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죠? 이번 주엔 이화여대 일정 가지고 있고요. 역시 같은 장소에서 OCI의 채용 설명회도 있습니다. LG엔시스, LG CNS, GS칼텍스까지 예, LG그룹 주목하시는 분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하이니스 반도체, 제일모직, 녹십자까지 다양한 전국 대학교에서 캠퍼스 리크루팅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